우리 집 아들이 되게 독하네. 아이고. 영영 죽겠지. 당분간 우리가 맡아서 기르기로 했다고? 고모네가 유학 가면서 아기가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없대요. 안 돼! 정! 이게 뭐야? 어머나 희동아, 둘리는 뭐라니? 아, 안녕히 다녀왔습니까? 아, 나 이렇게 인사하려고. 이상한 인사도 다 있구나. 영희야, 아기 좀 보렴. 지금 숙제해요. 철수는? 독서해요. 당신은요? 보면 몰라. 누구야? 인상 쓰지 말고 잘 알아보죠. 이제부터 아기 당분은 너다, 어? 밥값을 해야지. 이젠 술까지 마시네. 아, 글쎄 때리지 않았다니까요. 어, 왜 그렇게 못 믿죠? 듣기 싫어! 저 녀석 오늘 밥 주지 마. 그리고 술도 안 먹었고 뭐. 오빠, 난 억울해. 엄마, 둘리 못 보셨어요? 못 봤어. 아빠, 둘리가 없어요. 그거 잘 됐군. 정말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저 별은 아빠 별, 엄마 별, 영희 별, 철수 별, 희동이 별. 아니야, 아니야.
걱정이 별은 없어. 그래도 그 녀석 귀엽긴 했어. 그래, 저기 제일 조그만 별이 희동이 별이야. 아, 이제 어디로 가지? 엄마! 왜 그래? 둘리를 찾나 봐요. 성애! 형! 형! 들어갈까? 지원아, 어딜 가면 밥 못 먹겠냐? 마지막으로 영희 오빠 몰지마 한번 보고 가자. 아기가 어디 갔지? 저 녀석 보게! 얘를 뭐 먹을 거 없을까? 아. 아, 맛있다. 잘 잡쌌다. 한 개만 먹을 걸. 케이크 만들어 놨다. 어서 먹어라. 네. 영희야, 맛있게 생겼다. 둘이야, 같이 먹자. 난 싫어, 너희들이나 먹어. 어머, 제가 웬일이지? 사양을 다하게. 어머, 어? 웬일이니? 먹기도 전에. 얘들아, 맛있니? 엄마, 먹지도 않았는데 다 없어졌어요. 저도요. 아이, 그럴 리가 있니? 둘리야, 너도 봤지? 아마 너희들이 배고팠다가 먹었기 때문일 거야. 내가 그렇게 배가 고팠었나? 그렇지. 오늘 아빠가 우리를 선물 사가지고 오신다고 했어. 어제는 빈손으로 들어오셨잖아. 하지만 오늘은 사오실 거야. 약속을 했으니까. 피? 언제는 약속 안 하셨나 뭐? 아빠가 뭐 하시나 볼까? 뭐 하는 거니? 저건 가져들 거 아니야? 아빠다, 아빠! 아빠 옆에 선물이 있나 봐. 없는데 없어. 아, 그냥 들어오실 게 뻔해. 아, 바둑만 두시고. 오빠, 우리 아빠한테 달려가서 선물 사달랄까? 저것이 어딘 줄 아니? 가지마. 내가 대신 잘해줄게. 오, 야, 신기하다. 아빠! 웬 비눗방울이야? 아니, 김영 애들 모습 아니오? 그렇긴 한데, 무슨 좋아하지? 아빠, 선물 사갖고 일찍 들어오세요. 나도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애들 선물이 나서 갖고 들어가 봐야겠네. 노형, 노형, 딱 한 판. 이게 웬일이냐? 이제 틀림없이 사오실 거야. 그렇지, 오빠? 야! 예, 선물이다! 아니, 저거 내가 내 선물을... 아이고, 누구야? 왜 이리 시끄러워? 아, 아빠가 위험하다! 아이고, 아빠! 앞이 안 보이니 이렇게 되지 않았어? 야, 아빠! 좋다. 이젠 앞만 보고 가야지. 아, 잘 보고 다녀요, 좀. 아, 네네, 죄송합니다. 불쌍한 우리 아빠. 이렇게 하면 앞, 밑 다 보이겠지? 아빠, 왔다! 아, 고마워요! 내 선물은요? 네 건 없어! 거기 있잖아요! 에? 이게 뭐니? 분명히 아까 떨어졌는데? 좋아, 네 거다, 받아라. 아기 잘 봐서 주는 거야? 야, 변신 로봇이다! 그린도가 책이야, 어쩜? 바보 곰이잖아? 공 널 닮았구나.
날이 정말 밝구려. 추석이니까. 저게 뭐요? 비눗방울이잖아. 아, 예쁘기도 해라. 이제 보니까 오늘 비눗방울 사건 바로 네 장난이지? 그치만 둘리 아니면 아빠... 듣기 싫어! 그럼 지금부터 전화를 하겠습니다. 짠! 호이! 너무 잘했다! 야! 저 녀석 진짜 요술장이 아니오? 아, 글쎄요. 하지만 뭐 어때요? 애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내가 보기엔 네가 더 이상하다. 지구인들은 모두 너처럼 생겼냐? 비교적 그래. 와, 저거 무슨 동물이니? 시동이. 뭐, 개동이? 시동이. 개동이. 먹어도 되는 거니? 내 이름은 도너야. 여기서 10만 광년 떨어진 깐따비아라는 별에 살고 있었어. 온따비아라는 별에 가는 도중 타임코스모스가 고장나는 바람에 이곳에 떨어진 거야. 타임코스모스? 타임코스모스도 몰라? 되게 무식하구나. 타임코스모스란 미래의 우주와 과거의 우주를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기계야. 아, 타임머신? 타임머신을 아는구나. 그럼... 텔레비전에서 그걸 보고 있었는걸? 볼래? 와, 되게 부영이구나. 우리 별에선 가난한 사람들이나 사용해. 타임머신이라는 거 진짜 있는 거야? 글쎄, 저 정도는 가난한 사람이 쓰는 거라니까. 으아! 아, 나 몰라! 개동이가 내 타임코스모스를 다 부서놨어! 난 몰라! 지구에도 많아. 여기 있잖아. 자, 볼래?
별의 귀신 유연춤이야. 야호! 딴따라삐야삐야삐야. 문 안 열고 뭐 했어? 야, 정말 버릇없는 동물들이구나. 내가 고쳐준다. 고쳐줘. 그만둬, 그만둬. 지능이 낮아서 그런 걸. 나 알았다. 내 친구예요. 어서 와. 누구라고? 내 친구 도우너. 인사해라. 안녕하시오. 넌 또 웬 놈이냐? 당장 나가! 너네 애완동물들은 항상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 아니야. 주로 내가 밥 먹을 때 하고 오늘 같이 친구를 데려왔을 때만 그래. 이상하다. 왜 지구에서는 주인이 동물들에게 꼼짝을 못하니? 또 들어왔어! 아야야! 아야! 둘리야, 너 좀 보자. 문 열지 못해! 까시! 저 녀석이 중치는 놈을 내보내려고 하지 않아? 너 이 녀석 쌀만 축내봐라! 아이고, 누가 벽을 뚫어놨지? 먹는 거니? 아! 에! 아! 해치! 해치! 아빠, 왜요? 보지 마라. 이번엔 틀림없이 눈을 찌를 거야. 둘리 당장 나오지 못해! 제가 잘 타이를게요. 둘리야, 문 열어봐. 왜? 저 꼬마는 뭐니? 뭐? 위긴? 그래, 어쩐지 이상하게 생겼다 했지. 위긴 나타났다. 경찰, 경찰. 위긴, 위긴. 전화, 전화. 안 돼, 흥분해서는 안 되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외계인 출연, 외계인 출연. 네? 만화 영화 얘기냐고요?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제가 단체로 생포했단 말입니다. 정신병원이나 가보라는 건 쉽게 나갈 것 같지도 않고 신경 쓰이네. 한 잔이? 이걸 고쳐야 해. 엄마가 걱정하실 거야. 그게 진짜 네 말대로 된다면 참 좋겠다.
우리 엄마도 볼 수 있고 말이야. 너희 엄만 어느 별에서 살았는데? 어느 별은 수억 년 전에 지구에서 살았지. 같은 별이라면 고치지 않고도 갈 수 있어. 다른 별의 미래와 과거로 갈 수 있는 계기가 고장났을 뿐이야. 그럼 그곳에 좀 데려다줘. 어딜 간다고? 내 고향 엄마 만나러. 농담도 잘한다. 타임머신 같은 건 상상의 얘기라고. 정말 볼래? 그래, 보자. 그래, 나 좀 엄마한테 데려다줘. 뒤에 꼭 잡아. 훈아, 훈아, 어디 가? 같이 가자. 으쌰, 으쌰, 빨리 가자. 으쌰, 으쌰. 가자! 어느 연대에 떨어졌는지 알게 뭐야? 그럼 우리 오빤 어딘가에서 잘 살겠지 뭐. 몰라 몰라, 오빠 찾아줘. 참 성가신 동물이구나. 알밤이 떨어졌다. 엄마, 우리 주스러 갈래? 이런, 자꾸 머리부터 떨어지면 기능 낮아지겠네. 좀 봐, 나무에 먹음직한 열매가 열렸다. 아직 쉬어서 못 먹을 거야, 그지? 막내 아기는? 몰라요. 너희들이 데리고 갔잖아? 같이 안 갈 거예요. 에휴, 저 녀석들이 동생을 어디다 보내두고. 막내야! 막내야! 막내야!
털을 몽땅 뽑아놨지. 까지 갔다 왔대. 그럼 이름은 뭐야? 엄마, 엄마, 깎아줘. 저기 나무에 열려있던 열매래. 맛있겠다, 그지? 괴물까지 같이 사라졌잖아. 둘다
도망갈 생각 마. 참 아줌마도 집도 절도 없는 제가 가면 어디로 갑니까요? 드라큘라! 그 녀석 잡아와! 마녀의 개다 잡아라! 고맙습니다. 절 구해주셔서. 넌 어디서 오네냐? 전 미래 한국에서 왔어요. 뭐라고? 미래에서 왔다고? 농담하면 못 써. 얼굴 색깔이 누리끼리 한 게 수상한 놈입니다. 맞아. 마녀와 한패가 분명해. 마녀와 한패라고요?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아니 그럼 여기서 뭐라고 있었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정말이에요. 제가 하필 마녀의 집에 떨어져서 꼼짝 못하고 잡혀 집안 청소다 빨래다 고생하다가 도망쳐 나오는 길이에요. 아, 부모님 믿지 마십시오. 아니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지가 뭐 하나님인가요? 하나님? 맞아. 가엾게도 좀 부족한 것 같긴 해도 거짓말 할 애는 아닌 것 같군요. 그렇지 않아도 나쁜 마녀를 혼내주러 가는 길이란다. 우리하고 같이 가자, 꼬마야. 그래, 마녀가 저 집안에 있단 말이지? 네. 여러분, 선량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던 마녀를 처단할 기회가 왔어. 저 집을 포위하고 불태웁시다. 가자! 기운을 내지요, 기운을. 여러분, 동요하지 마십시오. 마녀의 잔꾀일 뿐이요. 이 요망한 마녀야, 너는 하느님을 부인하고 마법의 힘으로 이 마을을 사탄의 발 아래 밀어넣으려는 흉계를 중지하고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라. 그 어디에도 하느님은 없어. 이 멍청한 자들아, 하느님이 있으면 불러봐라. 못하지? 못하지? 하느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항상 계시다. 웃기시는군. 그럼 이번엔 내가 섬기는 신을 불러보마. 아름이 사름이. 도레리 파솔라시도 시라솔파미레도 수리수리 마수리. 오 나의 사탄이여, 자체를 나타내소서. 그리하여 누가 더 위대한가를 보여주시라. 아싸사사사사사 사사라사사. 어? 왜 여태 사탄님이 소식이 없지? 오, 사탄이요! 연탄이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아이고, 신령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주세요. 예. 아이고, 여러분, 진정하십시오. 졸리? 영해? 영희야! 졸리야! 오빠! 영희야!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어.
아버님. 자, 이래도 내 말을 거역하겠느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누구야? 누구야? 버릇없이 처녀 이불을 만지는 게! 저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글쎄 올시다. 비행 접시도 아니고. 사탄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지요, 신부님? 참, 그 애들은 어디 있어? 어? 없다. 어딜 갔지? 혹시 하느님이 보낸 사자가 아닐까요? 그 조화로다. 코스모스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잖아. 싫어. 왜 싫어? 엄마야 아직 못 만났잖아. 바로 저기가 내 놀이터야. 형이랑 둘이 싸운 거야. 형이 있었니? 그럼. 하나 형. 아하, 그래서 네 이름이 둘리야. 엄만 우리들이 노는 걸 지켜보시곤 빙그레 웃곤 하셨지. 흥아, 나도 울지 마. 이 녀석들이 어디다 쉬를 하니? 우와, 또 공룡이야. 점심밥도 안 먹고 어딜 그렇게 쏴다니냐? 엄마, 엄마야. 엄마야, 보고 싶었어, 엄마. 저 공룡이 둘이 엄마래.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야. 엄마. 엄마 어디 갔었어? 얼마나 찾았다고? 날 잊으면 안 돼, 엄마. 그럼 우리 착한 둘리야. 왜 울어? 왜? 울어? 뚝! 뚝! 나도... 어, 큰일 났다. 앞으로 5분 내에 우리가 왔던 지점으로 돌아가야 해. 시간 내에 돌아가지 못하면 우린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아야 해. 돌려! 그만 가자. 4분 남았어. 우리하고 같이 가자, 둘리야!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어! 정말 안 갈 거지? 좋아! 그럼 우리끼리만 간다! 엉아! 빨리 집에 가! 애완동물들아, 너희 주인은 안 간댄다. 우리끼리만 가자. 둘리는 엄마와 헤어지고 싶지 않은가 봐. 엉아! 빨리 와! 빨리! 저 심술장이 녀석이 또 나타났네. 엄마! 엄마! 나오면 안 돼! 깔딱비야!
어딜 갔지? 둘리야? 둘리야? 아가야 어디 갔니? 아가야 이리 온? 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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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무슨 꼴이람? 기사! 어서 일어나 나오지 못해, 둘리야 이 녀석! 얘들아, 어서 일어나, 학교 늦겠다. 어서 아침밥 먹어야지. 지금이 몇 시인데? 벌써 8시가 넘었다.